모두들 털하입니다. 다음 뉴스는 미국 작가 노조가 16년 만에 첫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진짜 큰 이슈입니다, 지금 여러분. 네. 진짜 큰 이슈예요. 이게 진짜 큰 이슈인 게 16년 전에 파업을 했을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히어로즈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멈춰 있었죠. 네. 그게 멈췄다가 시즌 3가 되고 나서 소리소문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한 3개월 멈췄나요? 아니요. 아, 거의 한 반년. 아니, 반년? 6개월? 100일 조금 넘게. 3개월 좀 넘게. 네. 그때 거의 3개월 좀 넘게. 네. 미드부터 해서 온갖 TV쇼와 드라마와 토크쇼가 싹 다 멈춰서 다 멈췄습니다. 예전 거 재방하고 막 그랬죠. 네. 진짜 유명했던 뭐 SNL이나 지미 패런 쇼나 이런 이런 그 투나잇쇼나 뭐 네. 이런 것들도 멈췄을 거야 아마 그때.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WGA 저희가 그때 다뤘던 저기 라이터스 길드 오브 아메리카 네, 저기와 그리고 AMPTP라는 곳이 있습니다. AMPTP. 네,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워너브라더스부터 시작해서 디즈니 뭐 이런 곳들이 다 있는 제작사 대표. 제작사 대표. 네. 여기서 둘이서 붙고 있는 건데 싸우고 있는 거군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WGA에서는 임시직 계약직으로 하지 말고 기간제로 바꿔라. 오. 그리고 AMTP는 보상을 늘리되 기간제 계약은 받을 수 없다. 어허.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시 계약직이면 프로젝트 단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16부작이다. 그러면 16부작만 계약을 하고 계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기간제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네. 이렇게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냐면 OTT가 나오게 되면서 예전에는 16부작이다라고 하면 최소한 16달 혹은 16주 정도는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OTT 선제작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16부작이라고 하더라도 16부작을 거의 한 3주 만에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아주 강렬한 노동을 해서 3주 동안 일 빡세게 하고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뀐 시장에서는 이런 종류의 어떤 그 부작 개념의 계약을 하게 되면 작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고 빨리빨리 갈려나가고 잘려나가는 느낌 그쵸. 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지 마라 네. 라고 WGA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죠. AMPTP는 돈을 넣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WGA는 제작사들의 기기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네. 이 임시직 계약직 위주로 짧게 짧게 돌리는 거 네네.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번 협상에서 안 물러나고 있다 얘네가. 그래서 작가 업무를 평가절하 하지 않겠다라고 단협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이거 안 지키지 않았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겁니다. 방송 작가는 프리랜서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임시직 계약직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 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잘라버리는 거 아니냐 니네. 네. 그리고 반면 이 대형 제작사들을 대표하는 AMPTP는 WGA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라는 얘기 없죠. 네네. 돈 얘기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가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네네네. 지금 중요한 게 관건이 돈이 아니잖아. 고용 안정이잖아. 그렇죠. 보상 규모를 더 늘린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받았잖아 니네라고 말을 했어요. MPC가. 보통 많이들 나오는 구도죠. 네. 고용 안정을 얘기하고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도 돈을 더 줄게. 거절하지 마. 근데 거절했잖아. 그러면 아싸 명분. 이러면서 쟤네 돈밖에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씌우는 건 많이 보죠. 우리가. 네. 정확하게 그렇게 했다가 두들 맞았고요. 지금 네. 다 이제 아직도 파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합의 과정에서 이 안전장치 마련을 해라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안전장치가 너무 큰 비용이 든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는 건데 음흠. 여기서 이제 재상형 분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재상형 분배금이 뭐냐면 네네네. 계약을 3년 동안 하잖아요. 네. 3년 동안 하고 나서 이 계약에 대한 거는 지불이 됐겠죠. 네. 그다음에 재계약을 해서 다시 올라와요. 네. 그러면 이때 돈 주는 돈. 일종의 재방송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줄인 거예요. 이 AMPTP가. 네네네. 그래서 업무량은 늘어났는데 받는 돈은 결과적으로 줄어든 거죠. 이래놓고 아까 전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WGA 스튜디오에서는 이 WGA에서는 스튜디오의 필요 때문에 일정 기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주면 2주, 3주면 3주 네.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냥 땜빵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니네는 지금 우리한테 돈 더 주겠다고 말하는 거야. 이거 되게 모욕적이다. 파업이다. 92%가 동의했대요. 파업에. 야 근데 전미 네. 북미 전역에 92%의 작가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새롭게 진행 중인 여러분들 뭐 미드 네. 보고 계신 분들은 슬퍼할 타이밍이긴 합니다. 슬퍼해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죠. 하우스 오브 드래곤 지금 안 끝났죠? 안 끝났죠. 그것도 좀 멈췄을 겁니다. 네, 멈췄어요. 다 멈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시리즈 다 멈췄고요. 네네네. 이게 또 지금 AMPTP는 지금 비상 걸린 게 뭐냐면 네네. 6월 중순부터 이번에는 배우 노조. 네, 그죠. 왕 협상을 해야 돼요. 근데 배우 노조가 여기 전폭제의자가 나섰거든요. 배우 노조 중에서도 몇몇 되게 오랜 경력의 유명한 배우들, 세계적인 그 배우 몇 분이서 아예 요 WGA 파업에 동참해 버리셨어요. 네. 그냥 같이 가서 이거 들고서 같이 시위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래 버리니까 드리베리모 가서 네. 하는 거 봤거든요. 그렇죠. 간지나더라고요. 후배들 입장에서 어떻게?
가야지 같이. 뭐라도 빵이라도 보내고 커피차라도 보내고 해야지. 아, 거기도 좀 그런 분위기일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AMPTP는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7월 되면은 6월부터 협상 기간이고 7월 되면은 계약 종료거든요. 그때 파업 들어가면 배우가 못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돼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분 예전에 만들었던 고전 명작 미드 다시 보시면 됩니다. 뭐 브레이킹 배드 다시 보시고 덱스터 좀 보시고 네. 덱스터 브레이킹 배드 쭉 보면 그러다 반년 갈 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다리면 될 거고요. 이번에 WGA의 파업의 마지막 항목 중 하나가 AI 관련된 거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겁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일부 스튜디오들에서 인공지능으로 초안을 쓰고 이 3주 동안 계약된 이 작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리바이징, 그러니까 고치고 네네네. 그걸 가지고 특본으로 쓰겠다. 이런 짓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AI를 활용해가지고 뭐 초안을 쓰거나 AI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 자체를 작가들이 뭐 스스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업체가 이 방금 전에 보셨죠. 뭐 16부작을 3주 안에 선제작으로 쫙 만든 다음에 작가들을 자르고 그다음 나머지를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작업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쓰겠다.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렇죠. 전체 초안을 인공지능 올려 가지고 쫙 뽑고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노 AI라는 구호도 같이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진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MPTP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뉴스들을 AMPTP는 별 생각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제가 보기에 이건 지능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멘탈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달에 아마 협의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협상에 해서 안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